그냥 저도 거의 한 2세대, 1.5세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막 1세대, 2세대나 저랑 조금 같이 싸웠거나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다 하나씩 떠나가고 스코어 형도 막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군대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제일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LPL 팀의 BLG란 팀의 미드를 맡고 있는 쿠로 이서영입니다. 현재 한국에 와서는 그냥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. 그냥 한국에 와서 친구들 만나고 사람 만나고 뭐 피부과 다니고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그냥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, 지금. 그냥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너무 좋아요.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게 제가 좋아하거든요.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좋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도 좋고. 아, 이게 만나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제가 그때는 중국에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못 만났고 이제 뭐한 다음 주나 이렇게 만날 것 같은데 아직 만나서 할 얘기가 다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눌 것 같아요. 솔직히 우승 같은 걸못 해봐서 성공했다라고 볼순 없지만 걔네들보단 잘 풀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근데 뭐 만나봐야 얘기를 할것 같아요. 스프링은 너무 좀 아쉬웠던 시즌이고 썸머는 썸머도 아쉬웠던 시즌인 것 같아요. 아, 그냥 저희의 준비된 대로가 안된게좀 아쉬워요. 준비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두각을 드러내는 팀들이 좀 몇몇 있어요, 지역마다. 근데 그냥 되게 이번 롤드컵 막 지역별로 다 치고받고 할것 같아요, 그냥. 일단 중국에서 인상 깊었던 친구는 도인비 같아요. 그냥 중국에 와서 인식이 확 달라졌어요, 그 친구에 대해서. 일단 되게 잘하고 그냥 미드 정글의 움직임이 되게 유동적이고 그냥 팀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. 10점 만점에 6, 7점 정도. 안 그래도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조금 그립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한국에서 프로게이머 생활도 좀 오래 했잖아요. 그래서 좀더 그리웠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지낼만 했어요. 그냥 엄마 밥이 되게 먹고 싶었어요. 그냥 고생했다 그러고 밥 해주시고 그냥 뭐 별거 없어요. 아쉬웠던 부분은 그냥 성적이랑 또 중국어를 배우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그 노력을 좀더 했었어야 되는 거? 그게 좀 아쉽네요. 그냥 저도 거의 한 2세대, 1.5세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막 1세대, 2세대나 저랑 조금 같이 싸웠거나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다 하나씩 떠나가고 스코어 형도 막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군대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제일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. 제가 항상 저는 처음 프로게임을 시작할 때 명예를 우선시했어요. 그냥 우승을 하고 싶었어요. 지금도 똑같아요. 그냥 우승을 하고 싶은데 그냥 팬분들한테 좀안 잊혀지는 그런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. 아,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고 너무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항상 죄송한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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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저에게 관심이 있거나 응원을 해주신 분들을 좀 모아서 조금이라도 모아서 밥한끼 하면서 막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꼭 나중에 한번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. 너무 항상 다들 감사합니다.